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이번에는 별거 없고 그냥 데드 스페이스 2 하던 거 마저 할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저기 아이템 상자가 있죠? 둘러봅시다. 아, 지금 체력이 없어요. 회복약도 없어요. 빨리 회복약이랑 체력을 얻어야 되는데, 아, 네, 아, 빨리 지나가게 좀 비켜주세요. 길 좀. 님들아, 길 좀. 여기 누가 하나 탈출했죠? 안 나오네요. 진행합시다. 아, 문이 굉장히 느리게 열려요. 답답해요. 아이템 있는 거 족족 먹어줍시다. 이쪽엔 없고 저쪽 있네요. 아, 음악 굉장히 불길하죠. 아까 방금 뭔 소리 났는데. 아, 문 굉장히 느리게 열려요. 답답해 죽겠어요. 누가 한달 탈출했죠?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하필이면 장전을 안 해놔서 한대 맞았어요. 아, 이런 아쉬운 경우가. 아, 하지만 템을 많이 줬어. 봅시다. 아, 중형 회복약 주세요. 나중에 씁시다. 좋은 친구예요. 아, 실수로 먹어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댕청하죠. 열려라, 참깨. 갑시다. 아, 저기 자꾸 하나 깨져 있죠. 불안해요. 뭐가 자꾸 하나씩 튀어나올 것 같아요. 하나 더 깨져 있죠. 아, 소리 보세요. 아, 이거.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네크로몬스들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른다. 명중률 지금 처참하죠. 자멸된으로 조집시다. 어딜 가니? 어딜 감히? 어, 야야야, 안 돼, 안 돼, 잠깐만,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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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초반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장전하면서 막 꼬였죠 일이. 이래서 장전 탄창이 커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뭐야 뒤에도 있나요? 아니죠? 아 지금 자꾸 톱에 들어요. 짜증나게. 아 체력 지금 엄청나게 줄었죠. 아 이걸 왜 가져오니? 아 여기 자꾸 튀어나오죠. 나처럼 댕청한 친구가 자꾸 맞을 걸 예상하고 회복약 많이 주죠. 두 개밖에 없죠. 일단 얘 들고 다닙시다. 길리의 플라즈마 커터. 네 일단 갈게요. 어 욕 한번 굉장히 찰지죠. 다 화물 승강기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아, 내려가는 건가봐요. 내려가는 거. 돌아가는 거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저거 불안하죠.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말도 안 되고 내려왔죠.
어차피 죽겠어요. 일단 뭔가 해킹을 해야 되나봐요. 일단 그 전에 주위 또 둘러봅시다. 스테이시스 충전이 굉장히 많죠. 저거를 쓸 때가 굉장히 많다는 소린 것 같아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킹 먼저 해봅시다. 하나 됐고, 두 개 됐고, 세 개 됐죠. 네, 뭘 하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 스테이시스 하나 쏩시다. 전혀 모르겠어요, 뭘 하는 건지. 전혀 뭐하라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 여기 뭐가 있죠? 아, 네, 이제 알겠어요. 안쪽 거 해야 되는데 애가 막 난리 났죠? 아, 난리 났죠? 아, 좀 더 해야 되는데. 스테이시스가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빨리 하라. 쓸 때가 많아요, 지금. 된 거 같은데. 그쵸? 된 거 같죠? 버려요 그냥. 아, 됐나봐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면 될까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얘 또 위에 뭐가 떠있죠? 가만히 좀 계세요. 위로 올라가라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되게 저거 뭐야. 네, 위로 올라왔어요. 일단 착륙 먼저 합시다. 네, 일단 가동하기 전에 더 둘러보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눌러야 되나봐요. 누릅시다. 아, 드디어 상점이 있네요. 조용히 하세요. 나 상점에서 회복약 사야 되니까. 5,000이고 2,000이에요. 얘가 더 낫겠죠? 5,000원이 나는데 비싼데. 로드가 일단 4개나 있고. 어, 리퍼도 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기들 중에. 회복약이나 일단 잔뜩 삽시다. 어, 4개 샀고 이거 팔고. 시커 탄약이 왜 있죠? 네, 일단 그냥 보관할게요. 자벨린 탄창 물약 더 살게요. 물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얻어맞죠? 보면은 이거랑. 자, 이제 라인건 됐고. 플라즈마랑 펄스 좀 많이 삽시다. 펄스 제가 펄스를 좀 많이 써요. 일단 미리 다 충전해놓고. 충전이란다.
장전해놓고. 아, 굉장히 소리 불길하죠. 근데 작업대가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바로 안 튀어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봅시다. 아, 여기 어두워요. 아, 여기 또 뭔가 퍼즐이 있나봐요. 난 이런 퍼즐 굉장히 싫어해요. 작업대에서 계량 좀 합시다. 아, 노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죠. 체력 올리는 노드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이거 땡기는 건가 봐요, 절로. 원한다면 해줍시다. 활성화됐죠? 저장 때리고 갑니다. 네. 영차, 영차, 영차. 아, 이거 빨리 못 가나요? 너무 느려 터졌어. 아, 껌껌한 게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아, 너무 어두워요, 근데. 뭐죠, 이거? 아, 자벨린 탄창. 라인건 탄창. 아이템 수집을 막 합시다. 아, 뭐야. 어, 깜짝 놀랐네. 일단 뭐, 별거 없어요. 아, 아이템들 있는지 주변 좀 살펴보고. 아, 뭔가 아이템을 많이 주는 게 불안해요. 보스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아이템 있었는데 먹었나? 내가? 넘어갑시다. 뭔 소리죠? 오, 저거 뭐야? 아, 저거 애기 네크로모프인가 봐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전혀 놀란 거 아니에요. 웃은 거예요. 신난다. 아이템이다. 아이템이 달려오네. 아이템 상자가 막 달이 달린 아이템 상자가 달려오네. 이런 거죠. 아, 뭔가 굉장히 넓은 장소에 전에 아이템 많이 준 거 보니까 왠지 보스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가봅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참고로 저 이 게임 처음 해봅니다. 데드스페이스 1만 해봤어요. 2는 안 해봤어요. 아! 아! 일어나세요, 이만. 아, 그 사이에 장전 눌렀죠. 아, 나 쟤 싫어요, 진짜. 아, 이거 조준하기가 은근히 힘들어요. 그래도 한 대 맞으니까. 한 대 맞으면 거의 다행이에요. 빠른 장전. 얘가 이거를 장전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게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빨라요. 장전 업그레이드 해놓으니까. 조용하죠. 안 조용하죠.
네크로모프들은 사지를 잘라놔야지 다시 안 살아난대요. 그래서 저렇게 팔다리 다 잘라서 죽여야 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따라와. 확인 사달. 생각해보면은 데드스페이스2 나온지가 언젠데 이거를 전 지금 하고 있죠. 영상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남들은 다 최신 게임 하려고 나오자마자 막 바로 사서 하는데 저는 옛날 옛적에 나온 게임 이제서야 하나씩 하고 있죠. 남들 관심도 없는 거. 오, 야, 이거 뭐야, 보이지도 않았어. 너무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였어. 움직이는 거. 아. 아, 오, 야, 야, 뒤에서 튀는 거 같아. 어허, 이 친구들. 어허, 이 친구들. 아무리 반가워도 말이지, 그렇게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오면 되겠나. 오, 야. 아, 아야, 아야, 아야. 네, 아이템이 나왔으면은 이미 죽었다는 의미긴 해요. 일단 아이템 하나 먹읍시다. 아, 지금 아이템 창이 부족해요. 아, 거참. 일단 얘 없고 자벨린. 나 플라즈마 커터 좀 쓰십시다 그럼. 아이도 뭔가. 어, 뭔 소리야. 어디야. 오우, 야야야야. 오우, 깜짝이야. 아, 놀란 거 아니에요. 저를 반겨주는 게 굉장히 반갑게 반겨줘서 즐거웠던 거예요. 즐거운 함성이었습니다. 와, 와, 너무 신나. 아, 뭐 이거 자리가 있어야지.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버립시다 일단. 넣고 리퍼 톱날 먹고. 아, 그냥 중형 회복약 살 걸 그랬어요. 창이 부족해요, 창이. 나 플라즈마 커터 어차피 쓰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충전하고. 아니 자꾸 충전이래. 장전하고. 아, 저기도 하나 있죠. 저것도 먹고 가야 되는데. 근데 버릴 게 딱히 안 보이죠. 아, 리퍼 톱날 버립시다. 리퍼 톱날. 리퍼 톱날 따위. 리퍼. 아, 왜 내려가는데 왜 튀어나오죠. 아, 어우, 야, 뒤에도 있죠? 난리 났어요, 아주. 내가 그렇게 반가운가 봐. 아, 이렇게 환대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리퍼 톱날 버립시다. 네, 버리고.